사람도 하나 내가 까맣게 하시는 분들 그냥 이 사람 만나세요. 아니면 솔로로 지내는 게 좋다. 이렇게 나오시는 게 38이신데 그래도 38분들이 보면은 예술 쪽이나 손재주가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. 그분들의 운은 그래도 사방에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약간의 스카웃식으로다가 보는 분이 계시거든요. 그럴 때는 운이 딱 잡아서 들어가니까 7월 9월 유심히 보시고. 안녕하세요. 백공환입니다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소띠, 삼재 이제 끝났잖아. 그럼 먹고 살만 하면 됐지 뭘. 어쨌든 소띠분들 38분들 있잖아요. 돈 망신. 남자는 여자 망신, 여자는 남자 망신 조심해. 왜냐면 항상 보면 겨울 애들 힘들어. 소띠들이. 이제 밭 갈고 논 갈고 좀 쉬면 쉬어야 되는데 안 쉬고 그렇게 못들을 그렇게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니까 시간이 좀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조금 그래도 편하다 싶으니까는 또 소띠들이 겨울에 사고 친다고. 내가 가만히 보면 소띠들이 항상 보면 1, 2월 달까지 다 죽어라 죽어라. 그것도 내가 내 발등 찍고 나서 난리야. 그러니까 그 발등 좀 작작 찍으시고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아홉수가 편안하거든. 그러니까 사람한테 물리는 거 남자는 여자 여자 남자 그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. 그런데 가을에는 그나마 귀인떡이 들어와요. 다시 내가 좀 마음을 잡힌다. 재개를 한다. 다시 재개를 해서 뭔가가 내가 배우려고 하고 직장도 이동할까 말까 막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 직장인들 웬만하면 앉아 있으세요. 그다음에 사람도 하나 내가 팍팍 말까 하시는 분들 그냥 이 사람 만나세요. 아니면 솔로로 지내는 게 좋다. 이렇게 나오시는 게 38이신데 그래도 38분들이 보면은 예술 쪽이나 손재주가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. 그분들의 운은 그래도 사방에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약간의 스카웃 식으로다가 보는 분이 계시거든요. 그럴 때는 운이 딱 잡아서 들어가니까 7월 9월 유심히 보시고. 그리고 또 몇 살이야? 50살인가? 50살. 그래야 그 양반들도 마찬가지야. 신세타량 세월타량 아주 신기들이 많아갖고 조상님 전에 치성을 많이 해야 돼요. 조상님 전에 치성 많이 하고 4월 초팔 잘 넘어가고 7월 칠석 잘 넘어가야 돼. 왜 소로 태어났겠니 얘? 안 그러냐? 그랬을 때 이분들은 사업하시는 남자분들 앞만 봐도 올해는 동거래 하지 말라 그랬다고 네. 동업하시는 분들 쪼개집니다.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적이 될 수 있어. 그래서 문서를 늘려도 어쩔 수 없이 나를 살기 위한 문서가 늘어간다. 그게 이제 5, 6월 달에 내가 살기 위한 문서가 늘어간다. 그래서 이동수들이 들어와요. 이게 현명한 이동수도 딱 5, 6월 달이면은 나한테 맞는 이동수니까 혹시나 그때 아 내가 뭔가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나 살려고 나 뭔가가 직장에서 이제 저 사람하고 너무 안 맞다. 그럼 떠나셔야 돼. 그리고 나 이 사람하고 동업을 했는데 뭔가 이 사람이 뭔가 뒤가 구린 것 같다.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갈라서는 이동수. 그런 게 안 들어가시면 가을에 겨울에 힘들어요. 그거 명심하라는 거지. 어쨌든 삼재가 다 지났으니까 내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밭 갈고 염을 먹고 씹는다 하는 게 들어옵니다. 그 운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요. 사랑에 대해서는 노코멘트. 왜냐면 50살이니까 다음에 연애운은 본격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는 요번에 소띠 50세 분들 뭔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오래 있었거든요. 그런 걸 차분하게 넘어가시면 가을에는 그래도 내가 귀인이 들어온다. 10월달 이렇게 됩니다.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. 소띠분들 힘내시고요. 또 우리 가을에 좋은 정보로 백과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